중계 향유가 안 날라가고 더 나아. 여자 이 계속 있으면 중계야. 진돗개라고 이게? 메론백 진돗개. 맛있어? 소주 한 상 차려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문 열어드릴게요 제가. 소주, 야, 거기 세근이면 되겠지? 세근이면인데. 아우, 세근이면은 한 번에 몇 그램인데? 600g. 600g? 응. 소주는 두 병입니까? 아, 또 있어. 많이 사다 놨어요? 아니, 여기서는 술을 네. 한 병씩 못 사니까 여섯 개까지 준다고. 아, 이거 이제 돌려갖고. 네. 이게 7단이 제일 센 거야. 제일 센 거? 응.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한겹이면 나머지 다 준비되었고요. 내용 전기불 방고기 타용 설명서 끝나고요. 바로 삼겹 구워서 삼겹국 방 영상 출발하시죠. 히트 프로필! 오늘의 게스트 손님으로는 강경 동네 형님 두 분과 미영 나중에 사촌 누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부럽지롱. 아, 오늘 형님들 모시고 오늘 비닐하우스에서 먹방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먹방. 네. 삼겹살 먹방하고 있습니다. 부럽지롱. 자, 어제는 아니 다른 집에 다른 집 얼른 주문을 해야. 그럼 고기 먹고 싶어서 막 따는 거지. 그렇지. 근데 기장이 한 장이야. 아니 비용 먹었더니 먹고 그랬는데. 난 이제 반 병씩 먹어요. 반 병씩 한 병은 혼자 한 병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반 병씩 먹어요. 굉장히 그럼 벌전에 먹지 않으면 아마 몸이 고쳐나게 못할게요. 이제 네. 25도는 지금부터 오늘 한 20년 더 가나 보자. 네, 20년 됐어. 아, 그렇구나. 아, 한 20년이 했지 또. 아유. 아니 근데 또 그때는 숫자가 좀 커갖고. 아, 그러면 여기 그래서 그게 사무실과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명 더 시키기 위해서 여기 딱 맞추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영산만 맡기는 거 보면 우리 아들도 보면 반자씩 따로 반자씩. 네. 어, 그렇게 따로 나이 따라 7부. 우리 제 아들은 가족 닮은 얘가 아니냐. 그나마 성적으로 또 나도 사실 이 술 잘 안 먹어요. 빨근이네. 아, 빨근 그건 좋아. 어, 그게 21도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탁하네요. 간이 맞아. 내일 아마 그 사촌 동생은 요새 속이 약하잖아. 그 여자들이 그 여기서 진료 살려나온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안 먹어봤는데 그거 무지 약하대. 아니 근데 이런 데만 어울리면은 파 싸서 나는 아니 파기전에 먹여야지. 그러니까 어디다 보면 타잖아. 예, 생각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규순이가 또 뭐 들고 와가지고 늦었어. 어차피 다는 못하고. 제가 하셨어요. 아니, 하자. 계세요.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마늘. 마늘. 약속시간은 안 돼있고. 그래서 정확히 왔어. 정확히 왔는데, 오사장님, 벌써 오셨냐고. 6시 반쯤 오실 줄로 알았다는 거요. 귀엽다고 저 가난한 거 절대 주지 마. 뭐한 거? 여기. 가난한 거. 가난한 거. 저걸 무너뜨릴 거 갖다 주워. 아니, 대충인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흥미를 금방 잃더라고요. 아니, 저만 순수할 때 또. 순수할 때 됐어. 중요한 물어. 중요한. 그래서 금방 나. 내가 점잖고. 근데. 그 생일이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가, 요 윗동네에서. 그냥 집안에서 키우는 게 이제 이웃집 할머니가
보니까 삼각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넘어졌고 이제 지금 맞아. 아프자 농촌이야. 끝나는겨. 뭐 나갔는지 안 나가지 할게 뭐. 농촌 너가 빼졌지야. 그래갖고 너나 또 그동안은 병원도 안 가봐서 몰랐는데 아픈 머리 또 저기 해보니까 저기 저거 진짜 장기 있더라. 그래갖고 1,5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그 해결이 안 났지야. 아니야. 다 양아치라고 보면 돼 이거. 그러잖아. 양아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냥 빌미를 안 줘야 된다고 피어. 빌미를 안 줘야 돼. 동네가 그냥도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 배가 그 걷다 꽉 걷다 그거 이렇게 아니잖아. 옛날에 그런 거 갖고 그냥 막았지. 그럼. 지금은 아니여. 요새는 100만 원 생기면 막 비벼대 갖고 그리고 배를 입마개를 안 하고 댕기면 그것도 신고한다네. 목줄을 하고 입마개 하고 댕겨야 된다. 목줄을 작게 하고. 에이, 그래서 나는 걔가 안 길러. 아니, 그래서. 시체한테서 물려오는, 시체한테 물리는 개하고, 물려오는 사람하고, 진돗개한테 물려오는 사람이 제일 많대. 아, 난 진돗개 사람 안 물은 줄 알았거든요. 아, 많이 물어. 많이 물어. 아니래. 진돗개 많이 물어. 많대요. 응. 왜냐면, 진돗개 주인에는 다 저기요. 네. 그게 충성심은 좋지만, 그게 아니래요. 네. 합시다, 합시다. 아유, 어? 여기 살수 좀 물으면 안 되나? 왜? 그래, 진짜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촘촘하게 박았지? 50전인데 뭐는? 50전이면 이거 한 70전, 80전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40전이 한 건데 40전 하잖아. 김정은이가 해설 쏴도 된다고 것 같아. 혹시 쏠까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공으로 쏘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쳐왔고 그나마 조금 뭐 좀 하려도 그것도 할 것도 없나봐. 그 어쨌든 장지경이 그냥 짓지 말이야. 여기 차광막을 너무 많이 쏘았어. 응, 너무 많이 쏘았어. 김장배추도 아니야 배추도 김장배추 말고 이제 저, 남은 거 이제 겨울에 먹을 거 딴 데 심었다가 저 이식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난 뭐 저기 당장 당장은 아니 여기 무도 틀린 데 없어. 우리는 그 부지품만 씌워놓으면은, 맛장이 나. 그럼 다 익었대. 옮기면 안 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심어서 겨울에 뽑아먹고, 그래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며. 잘 연구하고 오셔, 형님. 연구할 게 뭐 있어, 형님. 이거 해서 이거 먹으면 되지. 그니까. 연구할 게 뭐 있어. 그럼, 김장을 하지 말아야지. 하우스 배추. 하우스 배추는 바로 물러. 두고 못 먹어. 김장하고 양념이 좀 남잖아. 그럼 물을 이만큼하게 막 그 제가 들고 하는 거예요. 풍부하게. 그럼 버무려가지고 빵 속에다 삶아뒀다가 잊어버렸다가 4-5월에 해 먹어봐. 도가에다 넣어서 빵 속에 묻었다. 기가 막죠. 형이 여기는 굽는 데고 여기는 보관하는 데요. 봄철에는 참. 형님 앞에 앉아도 서로 그냥 하나씩 이거 좀 봤다. 알았어. 근데 뭐 알아서 일용할 양식으로 다 주시겠는데. 그 못 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증기는 조금 남 넣고 쓰잖아.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야. 아니요. 겨울에는 10,000도 돼. 겨울에는 10,000도 돼. 겨울에는 일주일 양식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노인형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만한 거거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7,8천 원 뭐 돈 많이 원이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3만 몇천 원은 그러면요 저게 저축적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사실은. 오, 안 썼으니까 그러나? 네,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대네. 그냥 한 달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산된 양만 갖고 우리가 쓴 거하고 계산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다 그게 한 달이라는 얘기야 그게. 그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니. 예, 그렇대요. 지들 손해 보니까 그런가 어쩐가 그렇대요. 저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절 10원도 안 내도 돼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 지금 얼마 정도 내요? 뭐 겨울에는 많은 마도 내고 그래. 지금은. 뭐나 지금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갖고 잘 모르겠는데. 몇천 원 아닌가? 그치 뭐, 뭐 돈만 하니 짝 저짝이지 뭐. 근데 좀 아니 우리가 맞습니다. 형님 알다시피
2년 전에 미련만 와서 쓰는데 죽을 응. 만한 죽었어. 그럼. 혼자 거역한 얘기야. 그럼 그건 부담이란 내 생각으로? 아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번 더 들었어. 우리 사람이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우리가 만원 이상 낼 이유가 없어. 낮에다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저축하는 거 따지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저축하는 게 있다 이유. 낮에다가 많이 들어가. 낮에다도 우리가 이게 원래 이 가정용이 3kg야 3kg. 우리가 5kg로 올렸어. 이상한 안해줘. 가정용이 아니라 그거는 태양광이 아니고 가정용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 총량이 3kg가 넘어가면 3kg 때문에 3kg 넘어가면 이게 아웃이지. 5kg까지만 쓰는 거지 무한대가. 얘기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한 달 단위로다가 된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만약에 1년 단위고 만약에 우리 어른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 하루에 20kg 이상 충전이 돼요. 조금만 갖고 우리가 그렇게 20kg 이상 쓸 여름에 20kg 쓸 게 뭐가 있어? 부르신 것 같아. 아 예, 알았습니다. 남기 전자 걔한테 보라고 하니까 똑같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용은 알았어. 내용 왜 저녁 안 되세요? 저기 먹고 술 먹고. 밥을 안 먹어? 이따 봐서. 난 고기 잘도 먹어서 이거 먹어, 이거. 아니, 고기하고 밥하고 또 틀려? 아니. 배가 따로 있으니까. 저도 밥을 먹어요. 대게는 먹어요, 대게는. 뭘? 우리 밥은 뭐 아침 새벽부터 밥 먹으니까 나는 결혼을 좀 술 먹어 밥이 안 먹히더라고. 고치냐 왜 먹었어? 그럼 안 되는데. 우리는 밥 땄을 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아무리 먹고 와도 집에 와서 꼭 밥을 먹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뭐, 한 시간 했던, 밤에, 해도 한 시간 했던, 두 시간 했던, 가서 밥을 하는데, 그거 먹는데, 어디 가나, 밥은. 그러면, 여기서 먹어라. 왜 거기, 집에 가서 먹냐. 그게 또 아니잖아, 또.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대게 보면은 아침을 안 먹어버렸대요. 그럼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이제 한 끼 먹고 저녁은 술 먹으면서 술 때우고 술하고 안주로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래 나는 그래도 안주를 좀 잘 먹는 편이에요. 그도 하는 것도 안주를 먹는 편인데 사실 그전에는 안주다가 담배 채우고 술 먹었어요. 근데 대전을 딱 오니까 시켜줬잖아요. 이거 나오기 전에 저녁에 일 끝나면 초초랬대잖아. 아니 그때 이제 25도짜리고 4명이 가면 좀 두병이 없어져. 이거 나오기 전에 두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큰름을 해. 배고프다가 이제 그 25도짜리고 네 명이서 두 병 먹고 나면 얼큰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고는 몇 개 먹지 못해. 나만 꼬여 먹는 게 나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진짜 안 줄여도 먹었지만, 안 먹는 사람 많어.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쫙쫙 먹고 가면, 이 아침에 뭔 맛이 있어,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입맛이 없지. 그러니까 그냥 또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식구가 이제 나이 좀 변하다 보니까 이제, 눈 이제 끓여주기 시작해갖고, 이제 먹어볼 테니까 먹는데, 지금도요, 이 애들은, 야, 아침 먹냐? 이러면, 아, 나 아침 안 먹어요. 야, 먹어야지, 이거. 아침 먹으면 더 불편해야 돼. 안 먹다 먹으니까 불편하지, 당연히. 근데 결국은, 먹는 사람이죠. 예, 새끼 먹는 사람이 장군이더라고. 근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집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아유, 그... 고유신하고 그냥 진짜 많네요.
편안하게 술만 먹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제일 아래 동생이. 아유, 그걸 떠나서. 이게 돈 긁는 게. 아, 여기 군포도까지 공식으로 왔는데. 군번을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니, 그런데. 이름 다 저, 난 저 형님 품에 보고, 나보다 밑된 줄 알았어, 정말로. 형님하고 저하고. 근데, 나부터, 아유, 그래서. 아니, 진짜. 아, 머리 갖고 덤벼진 정말? 아니, 머리가 아니라, 그래도, 형님, 그 얼굴 피부도 그렇고. 아니, 나도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아. 제가 형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고맙다. 다음에는 저 오면은 꼭 반겨주십시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유, 이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죠. 저 이거 보세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잘하는 거예요, 이거. 저 리차드 김무진 구독해주세요. 해야지 난 리차드 내가... 김무진 형님이 이제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또 구독자님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네. 인스타그램 네 가지가 내 휴대폰 보는 거에 전부 사시고 있어. 회원 확보 많이 하고 그러면 진짜 돈 내는 거더라고 이게. 나중에 1,000명부터 시작이거든요. 1,000명부터? 네, 천... 뭐 몇만 인이라 하는 데 많잖아. 몇만 인, 몇만 몇십만, 몇백만 뭐 이런 많잖아. 저는 이제 4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뭐 디저트가 벌써 나와요. 아직 모르는데. 아니 왜? 이거는 뭐. 그냥 있어 어떻게? 뭐가? 이거 미나리하고 싸먹으라고 아이고, 가져왔는데. 뭐. 너도 안 먹었네. 안 좀, 아, 이거 먹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아니, 죽여. 어, 안 먹었어. 다 원래 먹고, 그냥. 보니까 계속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 말아줘갖고, 배 태어났잖아. 그럼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야,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있는데, 하는 말도 없어. 못 먹는 건 이빨만 내야 되나, 이빨. 이빨만 먹는 게 못 먹어. 아니, 삶을 때도 양념을 하잖아. 야, 술 있잖아, 아직. 아, 술 떨어졌나 보지? 아니, 그만. 내가 보통 따랐냐, 아니요? 아니, 술은 안 떨어졌어. 아니, 술 있잖아. 네 병 다 가져왔어. 아, 다섯 병이잖아. 내가 보통 따랐냐, 다섯 병. 여기서 다 가져왔다고. 다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보통 따랐냐, 아니야. 술 떨어질 때까지 먹었으니까. 그런데. 막잔 하시지, 그 집이. 자식들이 그 부모 저저 우물 소독제. 우물 소독제인데 그 뭐 네. 지하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하수. 네. 여기 수돗물 나오잖아. 수돗물은 우리가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 놓은 거지. 그래서 네. 내가 그걸 다 탔다니까 내가. 어. 지금은 그 필요 없잖아. 아, 이거 쓰죠. 그거 밭에. 아, 밭에. 밭에도 쓰고. 어. 지하수 주는데. 뭐 지하수 오산하고 여기 와서 여기 그냥 담벼락 전부 다 저 다 여기 직접 했지. 일요일마다 여기 정화조 양반이야 지금. 여기 우에 다 채워가지고 쎄는 거. 그래가지고 꼭 여기가 물려. 양쪽에 지금 털 깎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물리니까요 이 새끼가 밥도 안 처먹고. 밥도 안 먹어. 아, 이거 다 뒤져가. 오늘에도 밥도 안 처먹고 다 뒤져가. 어디서 그런가? 어서 우리 그 까신 줄 알았어요 그 치면은. 뭐가 있는 거? 강아지가? 그래서 이 어서는 저기 이럴라. 구멍이 퍽 나가지고 어쩌 가는 게 구멍이 두 개가 꼽혔대.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 그 진짜로 이거 풀밭에 가서 막 얼굴 먼저 일단은 냄새 맡고 대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저기인데 어저께 또 그랜 거요. 두 번이 그랬어 두 번을. 어디서 붙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이거 진드기 약을 한번 뿌리게 어떤 약을 뿌리면 되냐니까 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소용 없어. 여기 나 그런 거 안 하고 3개월씩 예.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번 영상 논산 강경 대형내 상점 먹방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논산 강경업 동네 형님들 명예와 아름다운 만남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방송 리차드 김우진 방송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